아침 식사하셨어요? 아, 못했어요. 일어나갖고 아침 못 먹고 왔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꼬박꼬박 챙겨 드셔야지. 여기 팁이다. 하실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오늘 맛있는 다이어트식 알려드릴 거고요. 네. 그러기 전에 저희 보물창고 보여드릴게요. 보물창고요? 뭐가 있길래? 짠! 저희 보물창고예요. 와! 건강인의 보물입니다. 와, 진짜 건보다 건보. 건강을 위해서는 신선한 채소하고 과일들로 가득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득 채워놓고 있어요. 와, 우리 집이랑 너무 다르다.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건 뭐죠? 뭘 꺼내신 거죠? 이게 뭐예요? 귀리예요. 제가 귀리를 주식으로 먹고 있거든요. 귀리. 귀리. 국물의 왕이라고도 불리는 귀리는 타임즈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백미의 2배 이상 들어있을 뿐 아니라 소량만 섭취해도 포만감을 주는 것이 특징인데요. 비만인 분들은 대체로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진 경우가 많지 않아요? 맞아, 맞아. 야식이 잦거나 뭐 끼니를 거르기도 하는데 이 경우 보통 다음 끼니에서 폭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는 귀리를 분쇄한 가루를 물이나 우유에 타서 먹으면 공복감을 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편하게 한 끼 식사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 포만감도 딱 생기고. 백미 40%, 잡곡 30% 넣은 다음에 야, 버섯! 효소가 늘 들어가네. 그러니까. 오! 와. 맛있겠다. 맛있겠죠. 이게 귀리밥이에요? 왠지 그냥 날씬해질 것 같아.